학점보다 초목, 애목, 고목, 삼삼을라야 다수들이 조금 힘들어할 거라 생각하고 학점 대신에 놓는 경우가 많은데 소목을 먼저 일단 해보자고요. 소목 했을 때 한 칸 걸치면은 제일 간단한 거는 여기 붙이면은 놓고 입고 한칸 띄고 일입삼면 하면 되는데 이러면은 너무 쉬우니까 협공을 할 수가 있어요. 이쪽으로 가서 붙이는데 이때 결단을 하는데 끊고 나가고 여기를 끼우면은 일단 단수를 치면은 빠진다고. 응? 그러면은 빠졌으니까 이게 죽으니까 단수 쳐야 되지. 이리 나가면은 이걸 이렇게 이을 때 이렇게 두면은 이걸 잡아야 돼. 안 잡으면은 단수 치는 거 놓고 나가고 나갈 때 그냥 죽잖아.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 된다고. 응? 그때 이걸 치면은 이리 이으면은 이게 정석이야. 이걸 이렇게 이을 때 축이 좋으면은 이리 풀 수가 있는데 그죠? 그럼 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. 축이 흙이 유리하기 때문에 잡으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어차피 이쪽은 단순 안 되잖아. 이게 지금 아니니까, 이거는. 응? 이리 잡으러 가야 되는데, 나가면은 축이 안 된단 말이야, 이게. 그치. 축머리를 만약에 이용해보면, 놓고, 이렇게 할 때, 백이 이리 축이 좋으면은, 이을 수가 있어. 잡으러 오면은, 이렇게 와서 잡으러 와야 되잖아. 그때 이쪽으로 하면은, 이쪽 축이 좋으면은, 얼마든지 가능한 거야. 축이 좋으면은, 이리 풀 수가 있는데, 축이 나쁠 때는 축머리가 안 되고 원칙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. 백이 축머리가 나쁘면 이리 하면 안 된단 말이야. 그럼 빠졌을 때 이리 해야 되잖아. 이리 나가면 이리 해야 되잖아. 백이 이 머리가 나쁘면 이걸 먼저 한다니까. 그지? 그러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수가 뭐냐면 이 수밖에 없어. 여기를 놓으면은 이걸 먹어야 된다. 안 먹으면 단수 놓고, 응? 먹어야 된다. 먹을 때, 이쪽으로는 안 되잖아. 올라가면은,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보이니까,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. 그럼 이리 놨을 때, 흙이 여기를 놓으면 되는 거야. 그럼 이리 줄 거 아니야. 이리 놓으면은, 나가야 될 거 아니야. 그치? 그때 한 칸 뛰어. 그럴 거란 말이야. 그치? 그때 이리 이쪽으로 놔. 그럼 이건 흙이 훨씬 좋은 거예요. 그러면 백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안 할, 이걸 안 할 수도 없어. 나와야 될 때 다 나왔을 때, 이 돌이 자꾸 중앙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이쪽이 위험해지는 거야. 자꾸 나간다고 했을 때, 자, 막힌 거하고 안 막힌 거하고, 이렇게 막았을 때는 어차피 나중에 먹어야 될 거 아니야. 그지? 막을 때 이 공간이 넓잖아. 넓을 때는 흙이, 백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수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두 집씩 늘어난다고 자꾸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도 광해지지만은 자꾸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은 막힌단 말이야. 막힐 때 이 공간이 좁아지면은 백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좁아지는 거야. 수를 내는 방법이. 그래서 나가는 게 결국 좋은 것도 아니고 이걸 나감으로 해서 이게 더 여기서 끝을 낸다니까. 여기서 4개 정도 이래갖고 이렇게 나오고 난 뒤에 더 나가도 되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단단해지고 집도 좀 생길 것 같고 이것도 다시 중후해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 집 조금 먹고 이렇게 된다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. 이런 정도를 놓으면은 이런 정도 놓으면 막으면은 반선수란 말이에요. 지금 안 놓으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먹어야 되잖아. 응? 이 상황에서 이리 나왔을 때는 백이 이걸 놓으면 안 되는 거야. 이렇게 놔야 되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이리 놓으면은 흙이 이걸 치면은 만약에 백이 빵 때리면은 흙도 빵 때림을 하는데 요거는 누가 줬느냐? 이건 흙이 좋은 거야. 같은 빵 때림을 해도 기탱이를 빵 때림을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거야.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, 이게.
그렇잖아. 이리 이으면은 이 사람이 이리 꼽을 친단 말이거든. 어차피 이거 하나 밀어놓고 이렇게 놓고 이것보다는 이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거든. 근데 어차피 먹어야 돼. 어차피 이걸 먹어야 돼. 그러면은 흙이 또 하나 밀어놓고 놓을 때 다른 데 보면은 다른 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흙이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. 내부로서는 끼울 때 단수를 먼저 치지 말고 이걸 먼저 치면 되는 거예요.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친단 말이야. 그럼 나갈 거 아니야. 그때 이쪽으로 사면은 이렇게 놔야 되는 거예요. 이걸 먹으면은 여기를 끊어 가지고 이걸 이어야 되잖아.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놓든지 둘 중에 하나 놓으면 이렇게 끊는단 말이야. 끊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. 이리 먹든지 이리 하든지. 그러면 이렇게 놓고 충무리를 이용하면은 그때 빵 때린단 말이야. 때릴 때 이쪽을 할 거 아니야. 응? 그럼 다 받아줘. 한다면은 다 받아줘. 여기 들어가는 수가 있어. 그럼 제쳐야 될 거 아니야, 그지? 이래도 안 되잖아. 이리 빠지면 수구중이란 말이야. 그러면 바로 폐가 나잖아. 그러니까 이리 제치는데 이때 들여다보면 이어야 되잖아. 이을 때 이걸 먹이치는 거예요. 단수로. 이건 단수잖아. 그럼 딸 거 아니야? 단수. 잊지를 못하고 그렇잖아. 여기 이거 마찬가지예요. 지금 이래놓으면 까먹어봐야 이게 이으면은 어차피 폐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먹든지 이렇게 먹든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. 아까 이건 안 되지. 이리 먹으면은 이걸 끊었을 때 이게 놓을 거 아니야, 그지? 놓으면은 그때 잡는 거. 그러면은 충분히 이용하잖아요. 그럼 이걸 먹어. 무슨 말이겠어?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지. 다시 요때 뭐가 있냐면은 이걸 나가면은 일단 이걸 받아줄 거라고. 이걸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야. 왜 안 할 수가 없느냐. 이렇게 하면은 죽어버리잖아 이게.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야 돼. 그지? 받을 때 이걸 젖히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리 나왔을 때 이걸 먹어야 돼. 안 먹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나갔을 때 나가고 나갔을 때 나가고 놓고 이리 놓고 이걸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이걸. 그래가지고 힘도로 해보고 싶은데 그때 나가서 하나만 나가면 돼. 하나만 나가고 그때 얘기를 하면 흙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. 왜냐면 하나 둘 세수 하나 둘 세수 이 사람이 입고 들어와야 되잖아. 이거는 이쪽으로 했을 때 이제 여기 이으면 여기에 이었을 때 자기가 따고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. 이렇게 하면은 자체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야. 못 들어오게 돼 있는 거야. 막아야 되는 건 틀림없거든. 저게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걸 젖히면은 이리 나오면은 나왔을 때 이걸 먹어야 돼. 먹고 이리 막는 것보다 이렇게 막으면은 여기 들어가는 백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그걸 좀 더 도움을 주는 거야.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집안은 사람들이 있어. 그때 놓고 이렇게 끊거든. 끊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걸 먼저 하면 안 돼.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. 얘기를 먼저 해가지고 할 때 백이 받아줄 때 그때 단수를 치는 거야. 단수 놓고 나가면은 그러니까 단수 칠 거 아니야. 올라갔을 때 이걸 먹으면은 이걸 먹었을 때 흙이 좋지. 이걸 먼저 단수 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걸 뻗었을 때 이리 놓으면은 이쪽으로 먼저 하는 수가 있단 말이야. 봐봐.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. 먼저 하면은 이 사람 이걸 단수를 친다고
그럼 나가야 될 거 아니야, 그지? 나갈 때 이렇게 두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뒀어요. 그럼 이어야 되잖아, 그지? 뭐 이렇게 이어야 되잖아, 그지? 이어면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했을 때 별로 흙이 좋아 보이질 않는 거야. 그래서 어떻게 둬야 되느냐? 이쪽은 치면 안 돼. 이쪽으로 할 때 이걸 단수를 치면은 뻗는 것까지는 맞아. 그때 이걸 뻗잖아. 뻗을 때 다른 수들 막 그냥 해, 그냥. 그냥 하면은 백이 이쪽으로 놓으면은 이렇게 할피고. 그럼 이게 아직 안 죽어 있기 때문에 백이 곤란한 거예요. 이 짠이 지금 이거 밀어놓고 싸우면은 백이 곤란한 거야.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놓는다고. 그렇잖아? 요때 여기를 놓으면은 해결되는 거예요. 나갈 수는 없어. 지금 이게 안 죽어 있기 때문에 단수를 치면은 이어야 되잖아. 근데 끊어버리면은 백으로서는 수가 없는 거야. 응? 이쪽으로 단수면 나가면서 단수고 축까지 걸리는 거고, 이쪽으로 단수면은 이 먹었을 때 이거 또 먹어야 돼, 이거. 그렇지? 요거는 흙이 좋은 거야. 그러면 이 사람이 이리 나왔을 때 더 이상 밀면은 계속 밀린단 말이야. 이 수만 놓으면은 이리 놓을 수밖에 없지. 그때 넘어가는 거야. 그럼 이 사람이 끊는다고. 끊을 때 먹고 이것까지는 배가 걸리지. 지금 이 두 점이 요석이기 때문에 이어야 돼. 이 두 점이 요석이잖아요, 바보지? 있고 하면은 흙은 살아있어. 근데 백은 지금 여기를 놔도 이게 선수야, 흙이. 왜 선수겠어? 단수 놓고 단수 해가지고 빠져나오든지 축으로 몰든지 할 거 아니야. 그래서 이 놈이는 이리 놨을 때 이 사람이 이리 놔도 계속 채칠 수가 있어. 봐봐. 이 단수가 남아있기 때문에. 그렇잖아? 그럼 요리 해놔놓고 나중에 이제 팩감으로 하나 써먹으면 되고, 팩감 두 개 나오거든. 그때 내가 이쪽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나쁜 게 없는 거예요. 또 이걸 안 놔도, 이런 정도만 둬도 아무 데나 갈 수 있지. 그냥 끊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돼. 고구를 쳐놓는 게 좋은 거야. 이런 걸 단수를 친다든지 하지 말고. 단수를 친 거는 계속 나가가지고 이게 이상하단 말이야. 근데 이걸 호구를 쳐놔놓으면은 이 사람이 일어났을 때는 요게 내가 나중에 움직일 수 있는 맛이 있잖아. 그럼 이게 살았잖아.